139,05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시티랩스입니다. 시티랩스는 동사는 2006년 설립되어 이츠 구축 전문기업으로서 이츠 분야 등 SOC 사업에 대한 입지를 구축하여 왔음. 동사와 그 종속기업의 사업은 이츠 통합솔루션 및 CCTV 관제센터 구축 용역과 서비스 부문, 복층유리 생산설비 제조, 블록체인을 이용한 정보자료 처리, 호스팅 도메인 서비스 등으로 구성됨. 또한 2021년 9월 국내 모바일 게임 퍼블리싱 사업을 위한 사업부를 신설하여 사업을 영위하고 있음. 기업 개요 대시 이츠 구축 사업 및 CCTV 등 통합관제 구축 사업을 영위하며 2006년 2월 설립, 2011년 7월 코스닥 시장에 상장되었음. 대시 이츠 사업을 통하여 축적한 교통 시스템 노하우를 차세대 지능형 교통 시스템에 접목하는 등 기술 우위를 점하고 있음. 대시 국내 복층 유리 가공 장비 시장에서 점유율 1위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주 아이지스를 주요 종속기업으로 보유하고 있음. 재무 대시 시스템 유지보수 수주 증가에도 이츠 통합솔루션 및 복층유리 설비 수주 부진, 용역 서비스 부문의 역성장, 종속기업 케어랩스의 연결 제외로 전년 동기 대비 매출 큰 폭으로 감소, 대시 지급 수수료 감소 등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에도 원가 구조 저하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적자 전환, 금융수지 저하 및 지분법 손실 증가로 순이익 역시 적자 전환. 대시 스마트시티 구축 수요 증가와 함께 디지털 교통 인프라 구축, 블록체인 융복합 구축 등 이츠 부문의 수주 지속, 신규 사업인 게임 부문의 매출 본격화로 매출 회복 가능할 전망. 2022년 12월 28일 15시 13분 기준 장중 시티랩스의 시가총액은 627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시티랩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9위입니다. 시티랩스의 상장 주식수는 1억 609만 8,527주입니다. 시티랩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시티랩스의 퍼은 N/A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4.99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66.56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13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517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1.65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마이너스 111원이고 추정 EPS는 N/A원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1.52배, 390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원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5억 원, 마이너스 33억 원, 마이너스 35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120억 원, 마이너스 40억 원, 19억 원입니다. 시티랩스의 재무를 보면 상장 폐지 가능성이 있는 종목입니다. 투자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70번지 72%이고 유보율은 45.38%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279.64이며 전일 대비해서 53.15 마이너스 2.28%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691.60이며 전일 대비해서 12.59 마이너스 1.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티랩스의 2022년 12월 28일 15시 13분 기준 장중 현재가는 591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580원보다 11원만큼 상승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586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시티랩스의 종가는 591원이며 주가가 시티랩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시티랩스의 종가는 591원이며 주가가 시티랩스의 240일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이동 평균선의 배열을 보면 장기 이평선인 121선과 241선과 481선이 역배열을 이루어주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6%입니다. 금일 시티랩스는 거래량 225,018 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133,100만 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72,246주, 삼성에서 24,827주, NH투자증권에서 24,426주, 미래에셋증권에서 26,041주, 신한금융투자에서 16,148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키움증권에서 61,18주, 한국증권에서 36,427주, 신한금융투자에서 26,500신두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1,700세주, NH투자증권에서 9,543세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6만 6,607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900신주만큼 순매도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시티랩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